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. 마을 가까이에 멋진 호수가 있다고 해서 들려보기로 했는데 이곳부터는 걸어가야 한다. 말을 타고 오르는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선 사람들을 보니 호수가 더 궁금해진다. 드디어 마주한 카인드 호수. 1911년 대지진에 의해 발생한 엄청난 산사태로 숲이 수몰돼 생겨난 호수다. 물속에 자작나무가 그대로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든다. 마치 호수 안에 또 하나의 숲이 있는 듯하다. 하늘의 구름도 호수에 빠져 있다.